네,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공인중개사 다일소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약간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양덕 롯데캐슬 준공 현장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이제 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생기고, 우리 아파트는 지금 잘 지어지고 있나, 별 문제 없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 롯데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인근에 토지를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갔다가 간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왜 롯데 가족이냐면 좀 중개사이긴 하지만, 저희 우리 아내분께서 그 어마어마한 청약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 짓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사공구가 지금 보니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그냥 터파기 아예 완전 처음 기초죠. 첫 작업인 기초를 하고 있고, 네, 경계 작업은 했고, 자, 이제 참고로 앞에는 공단이 있는데, 여기 잠깐 이제 참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 우리 아파트가 이제 여기군요. 네, 여기. 지금 준주거 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은 상업이랑 공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딩도 높은 빌딩이 이제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지가는 굉장히 높은 곳이죠, 준주거가. 예를 들면 바로 옆에는 일종은 낮은 건물들, 주택들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이제 더 집값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준주거 지역이죠. 지금 이 뒤쪽으로 다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주거 환경으로는 뒤쪽에 산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인데 전용 공업 지역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오염이 될 만한 뭐 대기 오염이나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간혹 공업 지역이라 해가지고 막 연기 매연 막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업체는 그런 공단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롯데캐슬이 좋은 게 뭐죠? 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 예, 학교들이 많죠. 초중고가 있는 초품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잠깐 말씀드리자면 봉독초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이제 고시가 완전 결정이 되었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그린이랑 스마트 별개로 보시면 되면, 이제 그린 친환경적인 것이고, 이제 스마트는 뭐 공간이나 교육 장비들, 교육 내용들이 이제 스마트화 된다는 건데, 이제 BTR로 이제 민간이 지어서 일단 소유권 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건설되고, 거기에 이제 봉독초가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이 이사 갈 때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좀 지나가긴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090, 이제 여기 설명 듣고 나니까 굴뚝이 안 보이죠? 그렇게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그런 거는 입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은 뭐 빌딩들이나 이렇게 건축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대로변이 보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이 총 4개네요. 이렇게는 또 처음 봐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자, 여기가 봉독초고, 네, 여기에 이제 신축이 되어집니다. 뭐 개축, 증축이 아니라 아예 신축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끝에가 107동
105동이죠. 참고로 저희 집은 지어졌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지어졌네요. 차라리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은 잘 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여기 뭐 사실 기초랑 이런 게 어렵지 한번 쌓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걸 이렇게 단면으로 보신 적은 잘 없으시겠죠? 자, 지금 뭐 사람도 없고 이거는 아마 지금 여기는 철골 구조만 있고 이거는 지금 양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굳히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막 이제 하고 있죠. 거푸집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 거푸집을 만드는 틀 안에 지금 여기 지금 타설을 하네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잡고 있죠. 잡고 이게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잡고 이 옆에는 진동기가 있습니다. 진동기. 골고루 안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2동은 거푸집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는 이제 철골. 네, 철골을 이제 세우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양생 중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는 시멘트라는 게 수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제 계절 온도. 그래서 이제 겨울은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큰 영향 없이 뭐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뒤편에 옹벽 작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네요. 몇 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층, 8층? 이제 거의 10층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설하죠. 지금 여기까지 타설했고 여기는 지금 타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게이 타설 무게가 굉장히 심한데 보통은 이 거푸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푸집 이쪽에다가 이제 철근 작업이랑 제대로 안 해놓으면 틀이 깨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면은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양생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말리는 걸 제대로 말려놓고 단단히 굳어지면 그 위에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 이제 붕괴가 또 나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일종 주거지요. 네, 주택 낮은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일반 공업지. 그래서 이제 입지 향후에도 우리 이제 롯데 이 앞쪽에 이런 큰 도로 있죠. 큰 도로를 잇는 그 역, 네, 지하철이나 이런 게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산, 야구장, 이제 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죠. 이제 건너편 이제 화공구. 여기 이제 여기는 다른 이제 빌딩이 개발되고 상업 빌딩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이요. 자, 여기 이제 초등학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뒤쪽으로 등산로도 이제 생긴다 하고요. 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이. 그 너무 대로변에 있으면 또 차소리가 또 시끄러울 수 있는데, 물론 뭐 요즘에는 차씨가 좋아서. 우리 롯데 가족분들의 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산역 쪽, 이쪽으로 가면 마산역이죠. 그리고 안쪽으로 감성병원 있고, 굵직굵직한 주요 건물들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공원이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중간 건설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분양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는 이제 3D 실내 로드 뷰를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실제로 가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스캔을 다 뜹니다.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해서 미니어처 보기 신기하죠? 다음에 이거 탐색하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평소에는 보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게 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 만듭니다. 이제 평면도 이제 줌도 할수 있고. 자, 신기한 게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출입문 몇 평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이 여기서 이제 길이를 셀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나 면적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원하는 걸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이 경치 좋은 곳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측정을 눌러볼까요? 자, 여기 해양 신도시가 건립이 되고 있는 바로 앞, 횡단보도 바로 앞 입구입니다. 초입에 있는 한가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왕 보실 분은 참고로 보십시오. 여기가 신도시가 지금 해양 신도시가 지금 구획은 정해지고 이제 각 보유자들이 뭐 지하체 및 보유자들이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공원이랑 산책로는 다 건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완전 대낮인데도. 그래서 앞으로 마산이 입지가 이제 발전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았죠. 마산이. 창원시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결론은 이제 좋은 말들인데 사실 이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알아야 이제 돈이 될 길목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부동산과 업체를 기억을 해주셨다가 우리 롯데가족분들은 나중에 입주를 하시면 뭐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마창대교고. 여기 앞에 이쪽에 이쪽 대거리 쪽 회원구 하포구죠. 여기 하포구 쪽 사신 분들 중에 이거를 몰랐던 분들은 여기 산책을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찾는 모든 물건이 다이소 중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